자, 하대근님 와이프 응원합니다. 아, 인터뷰요? 아, 그럴게요. 자,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천필라님 서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낮은 드롭, 크로스 드롭으로 공격을 하네요. 볼 터치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아, 자, 백핸드 발리 다운됐습니다, 지금. 자, 1대1. 자, 김유미 선수 서브 가져왔어요. 와, 높은 서브 좋습니다. 자, 찬스. 자, 한번더 길게. 아, 자, 돌아 나오는 공을 기다렸다가, 아, 자, 좋았어요. 아, 자, 굉장히 이번에 좋은 공격이 나왔네요. 자, 천필라님 굉장히 로 저기 발리가 좋으시네요. 모든 공을 중간에서 지금 발리로 커트하고 계신데, 아, 자, 이번에 김유미 선수 크로스샷 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 스쿼시 라이프 오시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 옷이네요. 자, 김유미 선수 여유 있게 공을 가지고 와서, 자, 서브. 아, 자, 그렇죠. 공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실수죠. 자, 먹었겠구나 생각할 때 공이 날라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서브, 아, 서브 굉장히 붙여서. 자, 보스트. 나이스. 아, 아, 기다렸다가 잘한다. 잘 받아냈어요. 자, 윤미 선수도 굉장히 안 보는 사이에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자, 서브 굉장히 좋았어요. 길이도 높이도. 이동 선수들이 서브가 네, 굉장히 좋으네요. 스쿼어 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자, 스코어 5대2인가요? 6대2. 아, 6대3 됩니다. 천필라님 서브 가지고 강하게 포핸드에서 짧은 공으로 공격하네요. 오, 서브 수비 좋았어요. 아, 자, 여유 있게 김윤미. 7대3. 자, 저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발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중간에서 공을 계속 발리로 커트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공 길이 좋고. 자, 스트로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잡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 확실하게 스트로크 상황에서는 잡아야 됩니다. 자, 발리 공. 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차분하게 윤미 선수, 자,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와, 그렇죠. 자, 매치볼인 상황인가요? 매치볼, 벌써 10대 5 매치볼인가요? 매치볼 상황이네요. 오늘 윤미 선수 공이 좋아요. 아, 자, 뒤에 백핸드에서 숏볼 공격. 자, 저런 공은 선수를 보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이에요. 선수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와, 공격, 아까 크로스 드롭 하는 거 봤는데, 드롭샷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자, 윤미 선수. 자, 멈칫멈칫하지 말고 확실하게 뛰어들어가서 수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크로스. 와, 행운입니다. 자, 닉에서. 이게 4강인가? 와, 잘하고 있어요. 자,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서로, 자, 차분하게 두 선수 다 게임을 잘 풀어가고 있어요. 자,
자, 화이팅. 두 선수 다 화이팅입니다. 어, 여자 마스터가 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첫 게임입니다, 제가. 1번이시네. 어, 송미 네. 저분 엄청 발이 빠르신 빠르죠, 유미. 네. 저 오늘 죽겠습니다. 막 1타라고 앉아서 계속 사회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사회에서 먼저 칠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2세트 시작했고요. 자, 아, 자, 숏 드롭 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짧은 볼이 가지 않도록 공을 길게 길게 빼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아, 리시브. 자, 서브 아웃 됩니다. 아웃으로 나가게 되네요. 자, 그렇죠. 과감한 발리. 와, 공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그죠? 자, 놓치지 않고 바로 포인트로 공격을 이어가는 자, 천필란 선수입니다. 아, 자, 서브 아웃 됐어요. 자, 다시 서브권을 가져오는 윤미 선수, 김윤미 선수입니다. 와, 발리가 굉장히 좋으네요. 크로스 발리 드롭이. 아까부터 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대비해야 됩니다. 네. 아, 서브도 좋고. 자, 1세트와는 좀 다른 자신 있는 샷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템필라님. 자, 아, 서브 아웃이네요. 예, 서브가 좋으신 분들은 아웃되는 상황들이 좀 나옵니다. 자, 크로스 각이 좋았어요. 자, 받을 때 다운됩니다. 자, 스코어 5대 3이고요. 천필라님 5, 김윤미님 3입니다. 자, 아, 자, 공을 끝까지 봤어야 돼요. 공이 네, 공이 혹시 터지지 않았나요? 공 바운드가 아, 괜찮은가 보죠? 굉장히 어, 자, 자, 스코어가 지금 9대 3입니다. 선필라님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2세트에 와서 자, 아, 서브도 굉장히 좋으네요. 파워도 좋은데 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빨리. 아, 자, 조금 더 한번 손목을 이용해서 뒤로 높이 띄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1대1. 3세트 모르겠네요. 3세트로 가게 됩니다. 자, 자신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선수 다. 자, 둘 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죠. 박지영님, 좀 말씀 좀 하시죠. 아, 긴장이 돼서요. 저 엄청 떨리거든요. 아직 조금 남으셨어요. 그동안에 조금 더 술이 깨기를. 자, 자, 마지막 3세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거. 멘탈 강한 사람들이 3세트 이기게 됩니다. 아, 그래요? 사진 찍네요. 아, 그래요? 어설프게 피하려다가 이상하게, 나온다. 예쁘게 찍자. 제가 늘 얘기하죠. 어설프게 피하지 말아라. 자, 3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천필라님. 자, 서브. 아, 서브. 네, 바깥으로 나가게 되네요. 자, 아, 네. 자, 밀어넣는 드롭 사용하고 앞에서 면을 이용해서 커트하는 드롭도 사용하네요. 드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자, 리시브 했고요. 아,
굉장히 노련하게 공을 치시는 분이시네요. 네. 김민우 선수 조금 더 파이팅해서 자신 있게 공을 리시브 해내기를. 자, 한번 흐름을 갖고 와야죠. 그렇죠. 아, 와, 긴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자, 상대방이 잘 쳐도 내 볼을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자, 실수 있었고요. 자, 저 샷이 아까 적절한 높이에 적절한 속도로 올 때는 굉장히 잘 들어가지만 빠른 타임으로 오게 되면 공이 밀립니다. 그래서 발리를 할 때는 공의 구질을 잘 보고 해야 돼요. 아, 자, 보스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3 동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두 선수 다 모두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우, 서브 좋아요. 자, 아, 받을 수 있는 공인데 안타깝네요. 자, 밖에서 응원하고 굉장히 긴장되겠어요. 자, 받았네요. 자, 아, 낫업입니다. 자, 몸도 굉장히 빠르세요. 저 천필라님은 구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아, 굉장히 잘 치시네요. 잘 하시네요. 자, 다시. 몇 대 몇이? 5대 4. 아, 5대 5 서브 잘 좋았어요, 이번에. 다시 동점을 만들고 있는 김윤미 선수입니다. 자, 아, 이번에도 역시 깊은 서브. 갖고 왔습니다. 네, 6대 5. 자, 원래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어, 서브 좋아요. 오, 와, 진짜. 지금 서브로 지금 3점 포인트를 얻어내고 있어요. 굉장히 서브 좋습니다. 자, 와, 공격 다시 받았는데 한 번 더 보스트. 와, 자, 승기를 가져오고 있네요. 자, 천필라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리 받으셨고. 자, 아, 아니요, 다운됐어요. 다운 업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가요? 자, 두 분이 공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진과 밖에서는 공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레스 상황으로. 네. 억울하지만 서로 왜냐면 여기에서는 구별 두 분이서 공을 맞고 쳤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크로스 발리 드롭. 아, 자, 아, 크로스 공격이 숏 공격이 굉장히 좋았네요. 자, 다시 서브 리시브. 자, 아, 자, 조금 급했어요. 천천히. 자, 이때. 자, 8대 7. 아, 자, 드롭 실수가 나옵니다. 자, 9대 7, 김유미 선수. 두 점 앞서 나갑니다. 자, 리시브 받았고요. 아, 자, 마지막 공 실수가 컸어요. 자, 매치볼 10대 7 상황 갑니다. 서브 좋았고 보스트 공격. 자, 받았고 한 번 더. 아, 급했어요. 급했어요. 한 타임 늦춰서 드라이브로 뺐어도 되는데 바로 발리로 받다가 실수가 났죠. 자, 서브 공격 이어지고. 자, 저 크로스 드롭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공이 가운데로 몰리면 항상 그 저 공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대 9. 게임이 굉장히 재밌게 가네요. 아, 자, 10대 10 상황입니다. 자, 아, 정말 떨릴 것 같아요. 아, 하나. 자,
자, 서브는 하나로, 네. 마지막 점수는 한 포인트로. 자. 자, 중간에 방해를 받았죠? 네. 자, 두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떨려 죽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저런 상황 정말 간이 간질간질 하거든요. 자, 자, 높이. 자, 우와! 우와! 천펠란. 자, 천펠란님이 자, 높게 띄운 공이 뒤에서 돌아 나왔어요. 자, 돌아 나온 공을 그대로 백핸드. 인터뷰해야 되는데, 승자 인터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자 인터뷰. 승자 자, 인터뷰. 자, 우리 김유미 선수 인터뷰 잠깐 할게요.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실제실에서 어떤 상황? 자, 굉장히 오늘 재밌는 게임을 했는데, 자, 일단, 자, 승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지구인 3세트에서 지고 있었는데 네. 뒤집었어요, 서브로. 네. 서브가 굉장히 초콜릿은 이따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와, 예, 네. 서브가 아주 유효하게 잘 들어갔어요. 세 포인트로. 그러면서 승리의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10대10 상황 됐을 때는 어땠던가요? 사실 느낌이? 한 번도 10대10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서 맨날 10대10에서는 늘 서브 를못 받았어요.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그럼 없어요. 오늘은 받았던 그 승리의 요인이 뭘까요? 남편의 응원인가요? 그런가?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응원해줬는데 오늘 뭐 이동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아니면 뭐 윤미 씨 팬이 많나요? 이동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서 윤미 씨 이번에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굉장히 차분하게 굉장히 잘 풀어내더라고요. 이 세트에서는 살짝 이렇게 강하게 천필라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자 살짝 흔들렸는데 3테스트에서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많이 없이 게임을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뭐 어떠한 비책이 있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챌린저 올해 올해 올라와서 올해 마지막 대회인데 한 번도 1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안타깝다. 올해 가기 전에 제발 1승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바로예요. 맞아요. 자, 저 잠시 바람 좀 쐬고. 아 네.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멀리 계시는 우리 여기. 조은경 씨 모셔볼게요. 자, 조은경 씨 빨리 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자, 여기 장성 스컷이 사장님 와이프죠, 조은경 씨. 자, 저기 숨어서 계속 피하고 있는데 빨리 오세요. 자, 빨리 오세요. 거기 조은경 씨 좀 보내주세요. 자, 챌린저 경기 이어집니다. 다음 경기는 원지원님과 남서진님의 경기네요. 자. 두 분 다 어디 분이신지 제가 정보가 없어요. 건우, 자, 와서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자. 자, 서브 원월 시작했습니다. 자. 아, 드롭 공격 받아내네요. 자, 보스트로 리시브 받았는데 조금 짧았어요. 자, 1대1 원원 상황이 됩니다. 자, 서브 굉장히 파워 있네요. 자, 두 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인가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운동하는 하대근입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와이프가 승리했어요. 김윤미 선수가. 소감이 예. 어떤가요? 아 진짜 제가 게임하는 것보다 손에 더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떨리죠. 밖에서 예. 보고 있으면. 예. 야 축하드려요. 윤미 선수 굉장히 예.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뭐 그래도 근데 좀 더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 많이 도와주나요? 옆에서 좀 볼도 받아주고. 제가 받아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라니까. 예, 예. 아니, 잔소리를 와. 안 해도 싫어하더라고요. 어. 예, 예. 자, 지금 말하는 가운데 지금 굉장히 발이 빠르신 것 같아요. 수비가. 예. 예. 저 지금 회색 분은 여기 장성에서 운동하시는 분이시고요. 아. 예. 다음에 저기 형광 노란색은 지금 이동 스쿼시에서 운동하시는 아, 분이거든요. 이동해서 하시는 분이시고요. 예. 제가 옛날에 이동 갔을 때 한번 뵌 것 같아요. 예. 그죠? 지금 그 장성에서 운동하시는 지연이 누님은 그 원래 이제 발이 좀 빠르시는 분인데 아 그러네요. 아까 예. 수비하시는 거 보니까 예. 발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형광 노란색의 남서진 선수는 좀 파워가 좋은가요? 예, 파워가 많이 좋아요. 네. 예. 거의 뭐 예, 파워가 좋더라고요. 아까 치시는 예. 거 제 전에 예. 한번 쳐본 것 같아요. 예. 파워가 거의 뭐 남자 수준으로 아. 지금 서브도 그렇고 아 서브 예. 좋아요. 예. 자, 크로스로 아, 아, 받아냅니다. 자, 발이 빠르신 분을 상대할 때는 타이밍을 잘 이용해야 돼요. 예, 그렇죠. 같은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계속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을 잡았다, 느렸다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예. 네. 아, 보스 공격 좋고 받아내죠. 아. 자, 이럴 때는 빨리 다음을 대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앞볼 공격보다는 그 일단 뒤로 조금 밀어내고 그렇죠. 뒤로 밀어내야 예, 돼요. 밀어낸 뒤에 이제 네. 공격을 하면은 좀 더 그렇죠. 나을 것 같네요. 예. 저렇게 발 빠르신 분들은 앞볼에서는 대부분 다 받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예. 뒤에 볼을 아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상황이 지금 예. 7대 6 상황이 됩니다. 자, 골볼을 길게 밀어서 뒤로 보내야 될 수 있는 예. 상황이 좀 필요하죠. 아, 자. 지금 또 공격 들어갔습니다. 아, 봐. 아. 자 지금 약간 크로스로 예상을 하셨다가 좀 그렇죠 늦게 그렇죠 역동장에 약간 걸렸었죠. 예, 7대 자. 7이네요. 대비를 자 아, 역시 파워 그렇죠 때문에. 센 드라이브로 예. 길게 뽑았네요. 자, 스코어 어떻게 됩니까? 지금 8대 7로 남서진 선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서브 파워가 각도 굉장히 네, 좋고 낮게 네. 깔려서 들어오네요. 자, 빠른 발이냐 파워냐 네. 와, 역시 파워가 네. 크로스 각도도 드라이브가 좋았고. 조금 짧았어요. 네. 조금 더 길게 뺐었으면 네. 한 아쉬움이 있네요. 자, 다시 서브 자. 데뷔를 아 역시 데뷔가 안 되네. 지금 9대 9 상황입니다. 자, 9대 9. 역전을 가져왔네요. 10대 9. 네, 네, 서브가 이번에 깊게 낮게 잘 들어왔어요, 각이. 자, 마지막 매치볼입니다. 자. 매치볼 상황. 자. 과연, 아. 아. 자, 뒤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예, 스윙이 안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장성 예. 스쿼시 여기 스쿼시 센터 한번 쳐봤는데 예. 바닥 굳이라고 옆에 예. 닉으로 공이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진 않나요? 여기서 어떻게 제가 아직까지 구력이 그래서 그런지 다 똑같나요? 예, 저 다 똑같고 그냥 공만 보이면은 쫓아가서 받자 뭐 이런 생각으로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저 D 코트는 예. 아직 안 쳐봤고 예. 요 옆에가 C 코트인가요? 예, C 코트입니다. C 코트에서 어제 예. 한 게임을 쳐봤는데 예. 공이 엄청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공은 예. 빠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서 예. 스피니 먹어서 예. 바닥 샌딩된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예. 엄청 이렇게 총알처럼 뒤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아, 공이. 예. 그래서 그리고 뒤에서 돌아 나올 때 닉 부분에 가까이 가면 공이 예, 좀 많이 스피니, 예. 뭐 스피니를 먹어서 거의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 구질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여기가 다른 보드 코트하고는 틀리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옆벽에 좀 돌기 같은 게 있어요. ASB처럼. 아~ 예,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옆벽에서 예, 옆벽에서 좀 스핀이 좀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보스트를 쳐봤는데 옆벽 스핀 옆벽이 밀리더라고요. 아, 좀 밀리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앞
그러니까 바닥도 사실 네. 좀 밀리는 편이고 옆 보스도 살짝 밀려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몸 풀 때 고려하셔가지고 예,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자, 서브 좋았어요. 뒤에 꽂혀서 되돌아 나오는 샷 2대0 못합니다. 2대0. 자, 리시브 했지만 가운데로 공이 몰렸어요. 역동작 보였네요. 자, 크로스 각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예. 보스트. 저렇게 4대0 상황입니다. 3-0을 불, 예. 돌고 다시 또 나머지 벽에 붙었을 때는 공이 예.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 실수 나오고요. 예. 4대1로 지금 원지현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찬스. 자, 빠른 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고 예. 나덥이네요. 나덥이지만 굉장히 수비가 좋았어요. 예. 자, 스코어 다시 4대2 상황. 4대2 상황입니다. 실수가 되게 잦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5대2로 원전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그렇죠. 본인의 강점인 파워를 이용해서 네. 좀 볼을 길게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네. 6대2로 원전 선수 리드 상황이네요. 또 볼이 짧아요. 보스트. 보스트 공격 좋았어요. 나이스 샷이네요. 타이밍도 뺏겼고 그렇죠. 좋았고, 높이도 좋았고. 자, 다시 서브. 서브 역시 서브가 좋네요. 앞볼.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네.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스트 끝까지 뛰어서. 자, 받고 다시 한번 네. 뒤로 나와서 자, 이렇게 흐름이 밀릴 예. 때는 한번 끊어가는 상황도 그렇죠. 좋은데 예.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조금 네. 뭐 많이 당황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평상시와 틀리게. 본인의 실력이 예.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한번 끊어가준 타이밍을 끊어가줘서 다시 한번 예. 자신의 그 타이밍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것도 구력에서 그렇죠. 예, 나오는 나이스. 나이스 크로스 그리고 사실 창피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게임하다가 본인이 예. 게임이 잘 안 풀리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크게 생각하고 이런 걸 끊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 못하고 있는데 괜히 끊어가면 더 창피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순간 11대 10 게임이 끝났어요. 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예. 실력 발휘가 아직 안 되고 예. 게임이 끝났네요. 지금 원지현 선수. 자, 다음은 여자 새내기 준결인가요? 새내기가 아니고 챌린저 선수. 챌린저 선수 다시 들어가네요. 예. 몇 강인가요? 지금 4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4강. 예. 최규희 선생님 지금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제가 지난해 청주대회 때 게임 치는 거 굉장히 잘 봤습니다. 결승전 게임 하시는 거. 네, 멋진 게임. 네.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나오셔서 심판 봐주시고 굉장히 수고해 주시고 계시죠? 예, 뭐 평일에도 뭐 이렇게 강습하시고 하시면은 뭐 주말에는 좀 쉬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자, 최규 선생님 그 센터 분들도 나오셨나요? 지금 야, 한 분은 센터 분 전 선생님 제자 분이 나와 계시고 한 분은 네. 또 허대근 씨 와이프가 또 두 네. 사람이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윤미 선수는 뭐 이제 발이 느린 대신에 이제 좀 빈 공간으로 뭐 볼 배급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대신 그 김수진 선수는 아까 그 남서진 선수보다 서브 파워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야. 저 이제 배드민턴을 치셨던 분이시라가지고 예. 발리가 좋으시겠네요. 배드민턴 예, 하셨으면. 그렇죠. 예. 또 왼손이네요. 저는
센 분, 공 센 분들이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나 공 센 분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마스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무서운데. 아, 그렇죠. 네. 마스터들도 이렇게 저는 센 볼보다는 좀 구석구석 코스로 저는 그렇죠. 좀 하는 스타일이고 또 볼 약간의 트릭샷.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이제 포인트를 내는 편이라면 이제. 네. 제대로 교육받은 우리 저기 선수들, 우리 마스터 선수들은 또 드라이브 싸움에서 또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센 선수들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김수진 선수는 얼마 전 10월 15일 대회에서 새내기 준우승을 하시고 지금 또 여기 4강까지 올라오셨네요. 예. 대단하신 네, 분이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새내기에서 3위 하시고 지금 챌린저에서 지금 올라오신 챌린저 오셔가지고 예, 지금 4강 지금 하고 계신 예. 기대되는 유망주네요. 예, 진짜 저도 제가 알기로는 스쿼시 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올라와야지 스쿼시가 저변이 확대가 되고 예. 지금 우리가 너무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예. 좀 많이 위쪽에서 머물러져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젊은 선수들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올 시기가 아닌가. 예.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자, 조금 급해요. 예. 서브 두 개 실수합니다. 자, 김유미 선수 차분하게 하던 플레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 선수 서브가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아까 이동 스쿼시 분들 보니까 서브를 예. 다 집중 연구시키나요? 아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세요. 오! 잘 받아냈어요 이번에. 다행이네요, 예. 커트가 잘 들어갔어요. 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기다렸다가 드라이브 공격. 기다려. 발리로 끊어주네요. 기다렸다가. 자, 코스 좋아요. 코스트 잘 받았어요. 자, 도로까지 구사하시네요. 자, 윤미 선수 조금 더 발을 네.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받았습니다. 나더비 네. 네. 지금 4대 3으로 김윤미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아니셨을까요? 엄청나네요, 진짜. 와. 야, 엄청납니다. 파워가. 지금 이때까지 듣던 보드 소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유미 선수 당황했어요. 그래도 포스트로 지금 실수를 유발시키네요. 서브는 좋은데 아직 공이 좀 다듬어지진 않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구력이 이제 그쵸? 얼마 안 되시다 보시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야 돼요. 예. 자, 유미 선수 그쵸? 차분하게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6대4로 지금 다시 좀 벌려놓네요. 네. 자, 그렇죠. 각각 길이로 서브를 워낙 이제 파워가 세다 보니까 그렇죠. 딥볼에 대한 대비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이해합니다. 앞볼 여기. 자, 높이 뛰었고 자, 발리로. 자, 길게 한번 빼줄 필요가 있는데. 네, 역시 볼이 짧다 보니까. 자, 서브 아웃. 서브 아웃. 7대 6으로. 예, 파워는 넘치는데 아직 공이 이런 거는 레스 상황을 주시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구력이 좀 약간 그렇죠. 보니까 예. 대회 때 긴장도 내고 하니까 예. 저런 거 있으면은 이제 잡아주는 게 이제 그렇죠.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새내기와 예. 구력이 짧은 친구들은 아직 그렇습니다. 힘들긴 하죠. 예. 네. 이제 8대 6으로 다시 벌어지네요. 네. 서브 좋아요. 자, 9대 6 상황. 하대근 선수도 굉장히 해설을 조근조근 차분차분 잘하네요. 아니요 지금. 네? 아니 원래 이게 지금 여기서 응원하고는 싶은데. 매치볼 상황이 다행히 잘 풀어 나갑니다. 역시 자 구력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냈고요. 한 번 더. 마지막 발을 런지를 깊게 넣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줘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말을 안 듣죠. 또 저 그랬습니다. 서동삼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죠. 너나 잘하라고 제가 늘 아유, 이렇게 샷을 들어갈 뻔했는데 자, 받았습니다. 자, 자. 방금 런지처럼 저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런지를 해야 되는 거죠. 런지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아니요. 이 마지막에 받는 한 번 더 받아내는 그 그렇죠. 다리가 이렇게 네. 받아 조금 더 런지가 들어감으로써 공을 네. 받아낼 수 있는 공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또 자세도 네. 낮아지니까 그만큼 받는 그렇죠. 거에 대한 여유도 그렇죠. 자세도 낮아지고 네. 이제 그게 받아지기 시작하면 수비가 한 템포 또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실력이 네. 업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이 한 3, 4cm 차이라는 게 그게 한 저희한테 0. 몇 초겠지만 그렇죠. 그게 이게 보스트를 빼냐 그걸 드라이브를 빼냐 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예. 윤미 선수 지금 마지막 런지하는 걸 보면 예. 충분히 더 이렇게 그렇죠. 벌려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자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 안 하나요? 집에서 좀 스트레칭을 좀 연습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그거는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왠지 같이 하면은 저도 저는 근데 이제 또 이게 윤미가 욕심이 없다는 게 김윤미 선수가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조금씩은 하고는 있어요. 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잘 되면 굉장히 몸도 빠르고 런지도 깊게 잘 들어가잖아요. 아, 뭐 일단은 근데 이제 런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크게 큰 발을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예. 아, 방금 서브로 1점을 자, 냈습니다. 서브 굉장히 좋았고 자, 톡! 역시 파워가 좋으니까 파워가 좋으니까 센 볼에서는 네. 공이 밀리게 돼 있어요. 자, 원래 지나가는 볼에 갖다 댔기 때문에 야, 역시 세게 공이 나오네요. 거의 뭐 남자 챌린저 선수 자, 남자도 저렇게는 안 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테니스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여자 최병창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같은 왼손에. 예, 그러네요. 자, 괜찮아요. 자. 4-1로 지금 김수진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자, 충분히 기다렸다가. 예. 자, 저런 샷은 배드민턴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발리가 예. 오는 공을 꺾어서 예. 크로스 드롭으로 놓을 수가 있네요. 예. 저런 거는 구력이 없으면 사실은 힘든 그렇죠. 공이거든요. 자, 윤미 선수도 굉장히 서브가 벽에 붙어서 각이 좋습니다. 야, 자. 급합니다. 이게 조금만 높았다면은 그렇죠. 이제 PSA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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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은 보였으면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긴장했는 것 같아요. 지금 5-4로 요즘 PSA도 약간 공격적인 여자 그렇죠. 선수들 게임들도 공격적으로 예. 다 변해서 예. 엄청 후려칩니다. 네. 노래 예, 볼트라고 어필해봤지만 심판이 예. 콜을 해주지 않을 때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 자, 공 길이가 이게 자, 좋았어요. 관리로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각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네요. 네. 예.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실수가 났네요. 7-5로 김수진 선수가 리드하는 상황이네요. 자. 야, 저런 공은 좀 기다렸다가 일단, 예. 그렇죠. 돌아 나오는 세기 때문에 예. 일단 돌아 나옵니다, 공들이. 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자, 기다려야죠. 자,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낮췄다가, 예. 샷을 공 밑에다가 라켓을 그렇죠. 공 밑에다 넣고 쳐주면 자 뒤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공들인데 안타깝네요. 와.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순식간에 10-5로 예, 게임 볼 상황이네요. 자, 아 각도 좋아요. 야 서브가 너무 세요. 예, 11-5로 예, 2세트. 저도 무서워요 서브가 보고 있으니까. 자, 자, 센 서브는 좀 기다렸다가 돌아 나오는 공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구력이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조금 천천히 게임을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상대방 선수 굉장히 파워가 좋기 때문에 예. 자. 자. 네, 별로 힘이 안 든가 봐요. 아. 지금 한 15초 만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서브로 게임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 아니고 아, 마음이 네. 마음이 급해지면 안 돼요. 두 사람 개인적으로는 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당황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시간을 빌려서 조금 마음 정리도 조금 하고 예, 좀 흐름을 지금 좀 가져가야 바꿔, 되죠. 예, 가져갔으면 아. 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서브가 훌륭하네요. 예, 각기 네. 되게 좋습니다. 특히 네. 저기 자, 이런 거는 돌아 나왔다 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뭔가요? 아, 엄청나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네. 자, 기다렸다가 예. 아, 자,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뒤로 보냈다가 자, 이런 예. 경우에는 이렇게 센 볼을 구사하는 선수에게는 예. 로브성 로브를 공으로 뒤로 그렇죠. 퉁퉁 보내야 합니다. 같이 세게 맞받아치면 안 돼요. 이럴 예. 경우에는 내 힘이 밀릴 때는 공을 뒤로 퉁퉁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구력이 예. 없기 때문에 아직 예. 구력이 없기 때문에 뒷볼 돌아나오는 공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뭐, 예, 예. 스윙 자체가 아예 안 나오시니까. 근데 평상시 김윤미 선수가 드라이브가 이제 약간 로우성으로 들어가는 아, 예. 그런 공들이 지금 나와줘야지 예, 좋은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자, 긴 공에는 아무래도 아직 처리가 부족하네요. 네. 제 3대3 동점 상황이네요. 네. 자, 이런 서브의 그런 구질과 파워를 드라이브에도 계속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굉장히 예. 큰 좋은 동호인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나이스 드롭. 드롭 쇼트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예. 공은? 아, 쇼트죠. 예, 쇼트. 네. 예. 자, 드롭보다는 조금 강하고 아, 자 이번에는 의도치 않은 공이 네, 드롭으로 그렇죠. 잘 들어갔네요. 네. 저런 공 나와주면 정말 땡큐합니다. 자. 서브 좋아요. 아, 아. 자, 이 뒷볼 처리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네. 자 받았고 어, 아, 드라이브 네. 자 준비해야 되죠. 예, 자. 받았습니다. 자, 조금 더 길게, 길게. 굿샷. 자, 받아냅니다. 어, 자, 자, 아, 낮고 긴 각이 좋았어요, 드라이브. 네, 김윤미 선수가. 자, 서브를 네, 주지 네. 않는 게 유효한. 자, 서브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한 번만. 자, 두 사람 다 서브 게임에서 지금, 네, 지금 포인트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기다렸다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파워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스코어 어떻게 됩니까? 6대6 동점 상황. 아, 동점 상황인가요? 예. 아, 아 서버가 정말 총알 같군요. 예. 저도 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저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아 자, 아이고. 여기서 다시 또 공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아, 7대7 상황에서 자. 김윤미 선수 서브입니다. 그렇죠. 자, 긴 서브 좋아요. 자, 받아냈습니다. 자, 그렇죠. 어. 자, 이런 공으로 이런 식으로 예. 서브를 요리해 나가야 되죠. 자, 자 대칠. 와. 아, 받아냈어요. 받아냈네요. 자, 와. 아. 뭐 공 앞 앞볼에서 나오는 공격 샷은 거의 네. 총알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받아냈다가. 다시 한번 차분히 받아냈고 받았습니다. 자, 받을 수 있는 공. 아, 안타깝습니다. 자, 스코어 9대8 역전 당했네요. 자, 매일 경기들이 3세트 풀로 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을 하고 있어요. 10대8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자. 상황이에요. 자, 서브 받아내고 자, 뒤에서 늦게 맞으면서 네, 공이 굴르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잘 생각보다 잘 받아냈는데. 그렇죠. 네. 자, 두 선수. 두 선수 모두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해줬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저 선수와 이제 게임을 할 분은 네. 그 센 서브를 받아내는 그 리시브를 해내는 차분하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